네, 오늘 말씀은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으신 두 마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두 마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도 함께 읽으셨는데, 오늘 본문 10절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된 말씀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려 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계속해서 여러 군데서 계속 반복될 뿐이죠. 오늘 누가복음 보셨는데, 누가복음 바로 몇 장 전인 15장에 보면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비유로 잘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비유죠. 바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는 목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동전 10개 중에 하나,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동전 하나를 찾으시는 그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그리고 두 아들 가운데 하나들, 집을 나간 잃어버린 하나들을 찾으시는 아버지 예수님,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러면 잃어버린 자는 누구냐? 바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죠. 본문에서 삭개오는 바로 잃어버린 양이고, 잃어버린 은전이고, 동전이고, 또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누가 봐도 이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라고 말하기에는 좀 우리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당신의 식민지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와 아주 원수지간이었는데, 로마 편에 서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고유를 빨아서 세금을 강제로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이런 역할을 했으니 민족의 반역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인물이 될 수 있을까요? 돈만 하는 사람이고 또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삭개오가 누군지 짧게 설명하고 있죠. 누가복음 19장 2절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면서 또 당연하게 부자가 되겠죠. 그 세금을 정한 세금만 걷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과도하게 걷어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썼으니까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빨리 우리 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그 인물이 주님 보실 때에는 주님이 찾고 싶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키에르케고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기독교 가정에서 이렇게 잘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상이 그에게 많이 배어 있는데, 그가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행복의 90%는 인간관계 속에서 나온다. 인간관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뭐 물질이나 성공에서 행복의 90%가 나오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여러분 사회에서는 성공하고 물질에도 성공하고 뭐 원하는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성취했다 할지라도 부부관계가 아주 안 좋다든지, 부자 또 모녀 모자 관계가 또 안 좋다든지, 또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다든지, 친척과의 관계가 안 좋다든지, 우리 성도님들과의 교우 관계가 안 좋다든지 하면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다른 것들이 다 부족해도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웃들이 서로 사랑하고, 직장에서 아주 화기애애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은 그래도 살만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이 삭개오는 참으로 불행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따돌림을 받았는지요. 삭개오랑 친구 삼는 사람도 따돌리는 부정한 사람이고 죄인으로 치부해버려서 그 누구도 삭개오 곁에 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홀로 지낼 수밖에 없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인기 많으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저도 죄인인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생각이 바뀌어지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왕따 중에서도 아주 최악의 왕따 생활을 했던 것이 삭개오였습니다. 그 삭개오 같은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삭개오 같은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설마 내가 잃어버린 영혼일까? 설마 내가? 나는 교회도 나오고 있는데 나는 주님을 아는 사람인데 설마 내가 잃어버린 영혼일까? 내가 삭개오 같은 사람일까? 했던 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주변에 이런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또 삭개오 같은 영혼이 있다면 그 삭개오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마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듯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듯이 동전을 찾듯이 이 삭개오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주님의 손가발이 되기로 결심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이제 주님 앞에 다시 찾은 바 되기 원한다면 두 가지 말씀을 우리도 들어야 되고 또 그런 삭개오 같은 사람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마디 말씀이 뭘까요? 첫 번째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전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하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고 교회를 다녔는데 주님과 전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했다면 아직 나는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것은 좀 충격적인 이 발언을 제가 좀 드리는 겁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삭개오야 이제 내려와라. 나를 구경하는 사람에서 내려와라. 이제 내 마음을 열고 내 집을 열고 나를 영접해라.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고 너는 나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교제해야 되겠다. 우리 서로 알아가자. 이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자,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했죠? 삭개오는 주님을 찾기 위해서 갈망하는 영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 소문 듣고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외로웠기 때문이죠. 너무나 고독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했는데요, 이 보기 위하여라는 원어적 의미를 보면은요, 알기 위하여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시죠. 이 안다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도 알고 인격적으로도 알고 체험적으로도 알기 위해서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달려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막 또 달려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와 만남을 갖기 위해서 요청하시는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 달려가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알기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더 달려가는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할 때 달려가고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전도받아서 뭐 고마워서 또 간청을 하니까 한두 번 가주자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씩 나와주기도 하고 또 1년에 두 번 나오기도 합니다. 부활절에 한번 나오고 크리스마스에 한번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떤 뭐 좋은 행사가 있다면 교회 와서 뭐 이렇게 또 잠깐 친교하기도 하고 그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많죠. 그러다가 점점 신앙이 또 뜨거워지기도 하고 더 알아가고 싶기도 하고 해서 이제 매주 나오게 되고 어떨 때는 뭐 저녁 예배도 나오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이런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었구나, 또 우리 사회복지단 이런 봉사활동도 있었구나 하면서 교회에 점점 깊이 들어와서 참여하게 되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교회 너무 빠지지 마. 교회 너무 깊이 빠지지 마. 야, 그럼 너 살림도 못하고 너희 가정도 가난해지고 힘들어.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신앙생활, 좀 더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오늘 주님의 이 전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하고 이게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은 1년,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성경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있는 분들 보면 참 고맙고 감사하죠. 뭐 최근에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뭐 부흥회도 하고 부흥회 끝났다 싶으니까 뭐 갑자기 고난 중간 특별 새벽 예배를 한다고 또 새벽에 나오라 그러고, 우리 찬양대원들도 여기 계시지만 참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코로나 2년 동안 찬양대에 이렇게 열 서주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 처음에는 제가 막 코로나 막 터지고 그럴 때 몇 명 나왔나 맨날 수첩에 적고 세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진 않아. 이제 그러진 않아요. 네. 그 자리에 서주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고마웠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도 기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이렇게 교회의 자리를 지키고, 또 우리 영상 조회수도 제가 이렇게 체크를 늘 합니다만은 늘 많은 인원이 같이 예배에 동참하기도 하고 해외 갔을 때도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죠. 또 우리 외에 많은 풍성한 성경 공부 이제 모임들이 있는데 이런 모임들 가서 내가 한번 성경 공부도 좀 해봐야 되겠다, 주님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 하면서 좀 더 열심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조금 더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그럴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달려가고 알고 싶어서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갈망하고 있는 그 영혼을 예수님이 비로소 얼굴을 들어서 쳐다보셨다는 거예요. 주님과 얼굴이 마주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여러분, 우리가 뭔지 몰라도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애쓰고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신 것이 내가 믿어지고 성경 공부로 내가 통해서 주님을 더 알고 싶고 내가 손끝에 봉사와 수고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좀 더 내가 위로해드리고 싶고 이런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어느 날에 갑자기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얼굴을 보시면서 아무개야 하면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 이름을 아시는 예수님, 이름을 안다고 하실 때 자기의 죄악과 자기의 부족한 부분과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이 동네에서 서러움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악착같이 돈만 모으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다 이웃들과 담 쌓고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 저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뵈면서 겉모습을 보면서 잘 몰랐던 부분들을 뭐 이렇게 어느 날 심방을 하거나 뭐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또 어떤 상담을 통해서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참 겉은 멀쩡해도 성한 부분들이 그렇게 별로 없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만신창이 된 마음과 과거에 입었던 상처들, 그 끔찍하고 지워낼 수 없었던 그런 기억들, 그런 많은 서러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런 분들도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내가 왔지 않냐 하면서 만나주실 때에 그 모든 서러움이 눈물로 폭발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겉모습 봐서 알 수 없어요. 제가 잘 알고 지내는 우리 김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목회도 서울에서 잘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지방에서 첫 목회를 하실 때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교인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여성 성도님이 등장을 하시고 탁 이제 등록을 하셨어요. 대화를 하던 중에 우리 남편이 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선교사로 나갔다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대요.
교인도 몇 명 되지 않는데 선교사 사모님하고 선교사님이 등록을 하신다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당장 신방을 갔대요. 당장 선교사님 댁에 신방을 가서 선교사님과 이제 서로 대화 나누고 은혜를 나누려고 딱 갔는데 웬걸 선교사님이 방에 앉아 계시는데 소주병이 몇 개 놓여 있고 담배를 피고 계시는 상황을 목격을 한 거예요. 소주병이 막 여기 나들인 거죠. 있고 담배를 피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 진짜 선교사님 맞으세요? 너무 부끄러워서 대답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한때는 뜨거워서 신학교도 가고 너무나 뜨거워서 선교지 가서 선교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이렇게 시리에 빠져있는 그 모습, 여러분 누구도 이런 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한때는 열심히 했다고 하고 나도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주일학교 때 열심히 있고 청년회 회장까지 하고 중고등부 회장까지 다 해도 어느 날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예수님이 어디 있어 하는 친구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이 자리,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리,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순간에 꼭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체험이 없으시면 아무리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에도 어느 날 이처럼 무너지고 끼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아무개야 마음 문좀 열어줘. 내가 너 마음속에 들어갈게. 마음 문좀 열어줘. 내가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문을 여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한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마음문을 열면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문만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문만 열어주면 돼.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요. 저희 아파트에서 갑자기 오밤중에 막 문 두들기는 소리가 나더니 아무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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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 이름을 부르더니 애들 이름을 부르더니 한참을 두들겨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안 열어주는 것 같아요. 일부러 하여튼 뭐 소리소리 지르고 술 먹은 사람처럼 외치더라고. 한참을 이제 갔나 보다 했더니 또 소리를 여러분 어쨌든 열어주지 않는 그 문을 두들기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문 두들기는 예수님이 아무개야 내 문 좀 열어다오라고 외치시는데 열어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내가 왜 안 열어주는가? 성경에서는 라오디가 교인들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문을 열지 않는 신앙생활이 뭐냐? 첫째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이다. 미지근한 신앙생활.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그냥 교회에 나오는 그것도 기분 좋으면 나오고 교회에 안 나오는 이유가 한 만 가지 정도 되는데 비가 와도 안 나오고 눈이 와도 안 오고 날씨가 너무 좋아도 안 와요. 그러면 이 만 가지 이유가 너무 이 미지근한 생활 하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라오디가 교인들에게 너희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이 미지근한 신앙생활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너는 나와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하죠. 또 하나는 스스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언제 신앙생활이 더 뜨거워지에요? 항상 뜨거워지는 계기를 보면 큰 어려움이 있을 때입니다. 고통 중에 의지할 데 없을 때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죠. 그런데 부족함이 없는 분들은 주님 앞에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내가 신앙생활 할게. 여기까지만. 점잖게.
나는 신앙생활이 최고 행복하게는 비결을 압니다. 어떻게 하는 거니까 물어보니까 예배 시작하고 5분 후에 들어와갖고 예배 끝나기 5분 전에 나가는 겁니다. 교회에 절대 어떤 일도 관여하지 않고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걱정이 없는 분들이 사실은 세상 삶에 문제가 없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그런 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여러분 정말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지 깨닫지 못해서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부요로우시고 풍요로우신 분이시지. 오늘 주님 마음문을 열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이 바늘처럼 들어오길 바랍니다. 너는 알지 못해 내가 얼마나 곤고하고 내가 얼마나 가련하고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내가 얼마나 헐벗었는지 너는 몰라. 좀 깨닫기를 바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음성을 노크 소리로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문을 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노크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집안에 큰 우환이 생겼습니까? 질병이 생겼습니까? 이 질병을 통해서 좀 더 강하게 두드리시는 주님의 그 노크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고달픕니까? 내일의 삶이 너무 힘듭니까? 마음이 너무 상해서 삭개오처럼 고달프고 잠 못 이루고 외롭습니까? 주님이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두들고 계시는 그 음성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 문을 여시고 주님과 전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이 음성 주님의 두 번째 이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잃어버린 자에서 주님 품으로 돌아간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선포입니다. 구원의 선포. 그런데 이 구원의 선포가 있기까지의 어떤 증거들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누가복음 19장 8절에 나와 있죠. 우리 삶의 결단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결단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된 사람의 자연스러운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까지 삭개오가 온 유대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받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만 딱 얘기한다면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면서 그 중간 수수료를 너무나 많이 냈기 때문에 백성들이 죄인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 오늘 성경을 참 비춰보면요 그가 여느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약간은 양심적이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 딱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그럼 절반밖에 남지 않아요? 이 절반밖에 남지 않은 것에서 속여서 빼앗은 것을 내가 발견되어지면 네 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있는 재산들이 다 속여서 빼앗았다기보다 그런 나름대로 좀 급여가 많았겠죠.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월급이 많았겠죠. 그래서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악하게 악독하게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우리가 예상을 상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기의 집을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역사가요 이 삭개오에게 엄청난 예수 믿고 손해본 것 같은 야 예수 믿고 이 사람은 손해봤어 예수 믿고 망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도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가 이 돈 때문에 질투심을 받고 돈 때문에 그래도 뭐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이것을 다 베풀었을 때, 그에게 남은 것이 없을 때 그는 예수 믿고 망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이 재산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사람들과 화해하는 역사를 통해서 그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구원의 선포를 받고요, 두 번째로는 이 변화된 삭개오를 보면서 왕따 대마왕에서 이제는 친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에서 집으로 돌아온 영혼이 되고 버림받은 영혼에서 한 가족이 되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저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문을 열고, 우리 가정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역사는, 구원의 역사의 가장 첫 번째 역사는 이 죄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죠.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에 그 돼지 우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자기의 잘못된 삶을 청산해야 했습니다. 이 청산의 방법이 바로 이렇게 선행을 베푸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식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너는 매국노야, 너는 원수야 했던 사람이 그 사랑의 물질을 받고 너무 감격해서 삭개오를 끌어안습니다. 제가 하나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삭개오님, 너무 고마워요. 우리가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아이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아이 공부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생명의 은입니다 하면서 삭개오 앞에서 끌어안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삭개오에 있었던 모든 영적, 육적인 이런 고독과 질병에서 그는 해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칼 메닝거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신과 시설에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조사하다 보니 이 사람들이 대부분, 아주 대부분 죄책감 때문에 정신적인 질병에 들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신과 시설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75% 정도는 너는 죄인이 아니야, 괜찮아, 너 잘못 아니야 라는 얘기만 해줘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물론 그렇게 말 몇 마디 했다고 정신병이 치료받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문제가, 원인이 바로 죄의식 속에서 그 끔찍한 자기의 과거 때문에 그곳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서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선행을 베푸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는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해방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 놀라운 변화를 보십시오. 구원받는 자의 놀라운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의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새가족 환영식을 할 때마다 참 감동이에요. 전도하신 분과 함께 이렇게 계실 때 제가 전도하신 분에게 이분이 누구십니까?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죠. 그리고 전도 받아서 오신 분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이렇게 여쭐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참 감동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겠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하지만 제가 교회 온 이유는 바로 이분 닮고 싶어서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너무 고마워서 왔습니다. 이분처럼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얘기 들을 때, 야, 진짜 집사님,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라고 묻고 싶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집사님처럼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권사님, 장로님처럼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수많은 삭개오 같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성도님 보고 스스로 마음 문 열고 주님 앞에 올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지 들고 전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뭐 영상으로도 방송으로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가 살아있는 전도지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전도지. 오늘 잃어버린 영혼이 우리일 수도 있지만 바로 우리 옆에서 이 삭개오 같이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남들이 볼 때는 부자요, 부족함이 없는, 없어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완악한 수도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삭개오,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변화는 너무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삭개오 같이 잃어버린 영혼에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영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